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벽으로 물다 센서 수준입니다. 2022년 3월 10일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다 일종의 정보 통제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디에 부대가 있었고 어디로 이동 중이다라는 것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줄어들면서 자료가 많이 제한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월 10일이 되면서 러시아군은 대대적인 키우 공략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키우를 향하는 전략 거점인 호스토멜, 부차, 이르핀 지역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참모부에서는 5개의 대대를 격파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월 8일부터 이르핀이 러시아의 통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우크라이나군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며칠 동안 러시아군은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재보급과 재편성을 하면서 더 강화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졸전을 치렀던 에 비해서는 진전이었죠. 현재 러시아군은 키우 중심에서 남서쪽에서 37km 정도 떨어진 야스노우로드카로 진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키우에 대한 포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남서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 통제를 강화하고 도시를 더 쉽게 공략하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러시아군은 더 남서쪽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바로 파스티브 지역이죠. 아직까지는 파스티브에 대한 새로운 작전을 개시하려는 징후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러시아군이 점점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전투 지역은 파스티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징집병에 대한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전쟁연구소의 자료와 영상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 징집병이 아직까지도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르니우 지역도 역시 이전과 똑같습니다. 러시아군은 체르니우 시가전을 포기하고 우회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포위는 계속 유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수미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보급선 강화의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보급선을 더 안정화하기 위해 민병대를 공격하는가 하면 보급선 보호를 위해 순찰 병력을 더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코젤렛 지역에서 러시아의 교량 장비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일종의 늪지대이자 작은 강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량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이 지역이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교량 장비는 러시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다리를 폭파시켰는데 그 다리를 다시 이어주려고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키우 전투 등지에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미 지역에서의 긴 보급선에 대한 설명을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미에서 니진까지 길고 가는 보급선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이 보급선을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전투가 발생되고 있으며 북쪽 쿨루키브에서도 전투가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보급선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 보급선을 잘라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개시했지만 대규모 지상 공격을 통해 도시를 점령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러시아군은 수미를 집중하기 위해 하르키우에서의 병력을 수미로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수미를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 공수 작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도 보이며 실제로 러시아군들이 수미를 포위하려고 병력을 집중 중인 것으로 보아 곧 수미에서 대규모 전투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은 계속해서 폭격과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해서 다연장 로켓포가 대규모로 마리우폴로 이동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리우폴은 더 잔혹한 폭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은 아직도 우크라이나군이 통제 중입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헤르손 북부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래 이 병력들이 자포리자 방향으로 공세를 준비할 것이라 예상이 되었지만 이 병력들은 미콜라이우 지역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오데사가 아닌 자포리자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병력들이 미콜라이우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자포리자로 갈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포리자를 크게 포위하여 자포리자를 완전히 점령할 생각을 한 것이었죠. 현재 키우 지역에서 많은 병력들이 집결하고 있고 또 많은 전투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큰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다음은 3월 10일 동안 있었던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장비를 추가 공급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136억 달러 한화로 16조 3천억 원 가량의 원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 시일 내에 상원에서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